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의 최예린입니다. 연일 연고점 행진을 이어가던 코스피가 오늘 드디어 2000선 아래로 굳구라졌죠. 북한발 리스크 때문이었는데요. 당초 우리 군이 서해 해상사격 훈련을 오전 11시쯤 하려고 했었다가 이것을 오후 1시로 변경을 했습니다. 때문에 오전 11시쯤에 낙폭을 확 줄이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고요. 오전 1시 넘어서면서 낙폭이 더 많이 줄었는데 2시가 지금 된 시점 아직까지 사격 훈련을 시작했다 하는 뉴스는 들어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는 좀 전에 2020포인트까지도 넘어서면서 낙폭을 많이 줄이는 모습이었습니다. 30포인트까지 낙폭이 깊었던 것을 감안하면 지난 금요일장 대비 10포인트도 채 안 되는 마이너스권은 많이 회복했다는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오늘 우리 장의 낙폭 줄이는 데 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170원까지 넘어서면서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었는데 지금은 1160원대 초반으로 급등세도 많이 진정이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은 오늘 같은 날 안녕한지 모르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상담 코너 활용하시면 전문가로부터 내 종목에 대한 의견 들으실 수가 있는데 아래쪽에 번호 013-336-0110번으로 무료로 문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상세한 정보 담아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많이 회복을 하고 있는 장 상황 들여다보러 가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김형렬 연구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00을 잃었다 해서 오전장에 크게 뉴스가 됐었는데 2014포인트 이렇게 되면 오늘 얕은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선 주말 동안 어떤 시장의 특징적인 약지가 나온 것은 아니었고 역시 시장은 그동안 2000포인트를 넘어선 이후에 어떤 기술적인 부담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맞물리면서 단기적인 어떤 시장의 부담이 좀 커진 모습입니다. 결국 현재는 어떤 추세를 논하기보다는 변동성을 논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포지션의 변화도 다소 어떤 특징적인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외국인도 현재 현선물 시장에서 서로 상반된 포지션을 나타내면서 오히려 종합주가지수가 2000포인트를 넘어선 이후 후발 매수세가 약화된 것이 오히려 시장의 변동성을 키고 또 투자 심리를 급락시키고 있는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어떤 관심 속에 시장이 좀 변동성이 커진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오늘 시장의 특징을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추세보다도 일단은 변동성을 좀 잘 체크를 해야 되겠다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오늘 오전에 특별히 전해진 연평도 사격 훈련 이것이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까 분석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온 상태인데요. 아까 좀 전에 얘기하셨던 추세를 거스를 만한 대형 악재는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아닐 것도 같은데요. 네, 우선 어떤 이번 지정학적 리스크가 추세를 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재료의 성격이 되기 위해서는 확전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 문제가 완전히 소멸될 것이냐를 논해야 됩니다. 하지만 현재 여러 외신들과 언론기관에서 다루는 모습처럼 지금 불거진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의 어떤 향후 전개 방향이 시장에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어떤 추세의 영향력을 갖는 변수라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오히려 시장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제외하고서라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에 근접했던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종가를 기준으로 우리 주식시장의 12개월 예상 PE는 약 10.4배 수준으로까지 치솟으면서 다소 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좀 커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히려 그런 유동성에 의존한 어떤 상승이 지속되었었던 만큼 현재 시장에 등장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느끼게 되는 부담이 조금 더 커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그 어떤 변동 요인의 시장 변수가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는 것은 현재 시장에 던져진 이런 재료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를 살펴보고 시장에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치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한 악재로 받아들이는 느낌이 강하겠지만 오히려 이런 문제가 해소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불확실성 해소 과정에서의 안도랠리의 성격도 분명 시장에서는 잠재되어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시장의 2000포인트 장중 하회와는 굉장히 대비되는 그런 업종별 흐름이 하나 있었죠. 오늘 조선주의 신고가 랠리가 오늘 아침 초반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인데 때마침 오늘 같은 날 신고가를 내니까 더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조선주가 유독 강한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우선 올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업종에 대한 업황 전망은 불투명했습니다. 그 유럽 재정위기와 맞물려서 유럽 선주들의 어떤 유동성 위험까지 시장에 제기되면서 수주 취소 등과 같은
같은 악재 등이 시장에 이어져 왔었는데요. 하지만 하반기 들어서 글로벌 경기가 안정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연말 들어서 조선업황 내에서의 수주 모멘텀이 확산되면서 시장 센티먼트가 개선된 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앞서 지적해드렸었던 것처럼 올 상반기까지는 전반적인 업황 전망이 불투명했었는데 이런 보수적 이익 전망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현재 주가 수준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향후 이익 개선이 더 나아질 점을 감안해 본다면 오히려 현재 수준에도 밸류에이션 매력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또 여기에 내년 글로벌 경기 모멘텀의 회복 가능성도 농후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조선 업황의 어떤 상대적인 강세는 이런 2011년에 대한 기대가 선제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조선주 지금이라도 좀 사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예, 여간에서 조정이 썩 쉽게 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선주 추격해서라도 좀 분할로라도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지요? 네, 우선 현재 시장 수준에서 상단을 논의할 때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어떤 주가 수준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현재 시장에서 예상되고 있는 약 2010년, 2011년 예상 이익에 대한 레벨이 아직까지도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선 기계 업종 등에 대한 관심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시장에서는 어떤 관심을 확대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장이 지금 2013 중반까지 막 올라왔습니다. 아까 북한 리스크 진단을 해주시면서 이것이 오히려 끝나면 어떤 뉴스화가 정확히 되면 불확실성 해소로 증시는 더 반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오늘 장 마감까지 한 시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장 마감 전에 또 사격 훈련을 시작할지 말이죠. 이런 전략은 오늘 좀 필요하겠다 하시는 거 있으십니까? 네.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는 변동성이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변동성을 역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장에 마치 악재만 넘쳐나는 듯 느껴질 때 오히려 체중을 매수얘기고 하지만 또 호재가 만발할 때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의 기회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은행주들이 현재 선별적으로 상승하는 모습과 또 조선주의 강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업종 대표주를 중심으로 한 순환은 계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중소형주가 시장의 리스크가 좀 더 크고 콜삭 시장이 현재 약 2% 이상 급락세를 나타내는 것은 역시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은 업종 및 종목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현재는 추세를 논하기보다는 변동성을 활용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바이 앤 홀드 전략을 다소 좀 제한시키고 샀다 팔았다를 조금 능동적으로 빨리 가져가는 전략이 장기적으로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네, 호흡은 짧게 그리고 관심 업종은 국한돼서 좀 대형주 위주로 보라고 얘기를 하셨네요. NH투자증권의 김영렬 연구원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장 분석을 간단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2013포인트를 지금 기록을 하면서 다시금 낙폭이 조금은 커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장 마감 닫히기 전까지 사격 훈련이 재개될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한 우려가 다시 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 조금 더 깊숙하게 다뤄보죠.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 말이죠.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와 진짜 힘이 세네요. 2014포인트까지 올라왔고 좀 전에는 2020도 회복을 했는데 오늘 오후장 들어서 더 힘이 좋아지는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네, 좋은 소식들이 또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유엔 핵 사찰단 복귀를 허용한다 이런 얘기도 또 나오고 있고요. 북한 쪽에서 나오는 소식에 따라서 시장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선물 지수가 거의 보합성까지 왔었다가 또 다시 하락을 하는 이유는 연평도 사격 훈련이 곧 시작할 것이다 이 얘기가 또 나오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에 2000을 깨고 내려갔었죠. 1996포인트까지 빠지면서 11이평선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상당히 빠르게 올라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저점을 보면은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1.47% 하락하면서 저점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지난 11월 연평도 사건 때보다는 좀 적은 폭으로 하락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사격 훈련이 오후로 늦춰진다 이 발표 났을 때는 오전에 또 강한 반등이 나왔다가 또 하락을 했다가 지금 다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안이 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아직은 좀 낙폭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환율 시장 쪽도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한 1%대 상승을 기록하다가
다시 낮춰졌다가 지금 또 다시 1% 넘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금융시장 아무래도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불안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수급 주체별로 놓고 봤을 때 외국인 쪽에서 주식 매수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후반에 매수 규모가 좀 줄어드는 양상이었는데 오히려 그 추세를 벗어나서 오늘 좀 증가세로 돌아설 수도 있다는 점을 본다면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보통 이럴 때 단기적인 대응이 파생상품 시장 쪽에서 나타나는데 오늘 외국인 쪽 매도 대응을 나오고는 있는데 그다지 큰 규모다 이렇게 보긴 힘들어 보이고요. 11월 23일에 같은 장소에서 뭐 비슷한 사건이 났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그 다음날 24일에 수급 주체별 동향하고 오늘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당시에도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수세가 지속됐었고 개인만이 한 5,700억을 매도를 했었는데 오늘도 뭐 매도 규모는 좀 적지만 개인만이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오늘 중국 쪽에서 증시가 상해 증시가 좀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시장과 연관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2011년 경제정책에서 중국 쪽에서 재정지출이 좀 예상보다 축소될 것이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면서 긴축에 대한 우려감의 연장선이 상해 증시를 좀 많이 하락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북한 쪽하고 연결해서 중국 쪽을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해 종합증시는 지금 어렵게 어렵게 올라왔었는데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가는 듯한 분위기 2800선 초반까지 내려왔네요. 그래 아까 뭐 말씀을 잠깐 하셨으니까요. 11월 23일 지난도 연평도 폭격사태 포함을 해서 과거에 북한발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 증시가 어떻게 반응을 했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11월 23일 날은 이틀 만에 결국 반등을 했었는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주일 정도 우리 증시에 악재로서 영향을 줬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거의 없다라고 봐야겠죠. 기존의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 상황을 우리가 많이 겪어왔었고 또 학습 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금도 그다지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대응 전략을 본다면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언제 어떻게 어떤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그 비슷한 사건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서해교전이나 핵실험이나 또 올해에 나타났었던 그 천안함 좀 침몰 사건이나 지난달에 11월 연평도 포격 훈련 당시 나타났었던 그 사건들을 봤을 때 대부분이 저점이 당일에 한 2%대 하락하는 그 모습에서 약법 정도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많이 하락했던 경우를 꼽는다면 한참 된 얘기죠. 1999년에 1차 연평해전이나 또 2006년에 1차 핵실험 그때를 좀 꼽을 수가 있겠는데 그 당시에는 한 4%대 하락을 했다가 한 2%대 하락으로 마감을 했었죠. 장중에 가장 많이 하락한 경우를 꼽으라고 한다면 2차 핵실험 때 장중에 한 6%대 하락한 이후에 약보합세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된 다음에 결국 중기적으로는 다 회복이 됐었다는 공통점이 있죠. 오늘 악재가 이전의 돌발 악재들하고는 약간 좀 성격이 틀린 점이 있다고 한다면 악재의 진행이 아주 예고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언제 어떻게 뭘 한다 이렇게 예고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시장이 좀 출렁출렁하고 있는데요. 또 지난달에 11월에 폭격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그 당시에 서해안에서 한미합동훈련으로 또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회복을 했다가 그 주말에 뒤늦게 또 급락했었던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이 사안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 불확실성의 문제는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사안은 중기적으로 보면 결론은 뭐 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불확실성은 조금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오늘 이렇게 낙폭을 많이 줄이고 있긴 하지만 오늘 북한발 리스크가 가장 큰 우리 시장 조정의 원인이긴 해도 어쨌거나 타이밍상으로도 이달 들어서 120포인트 이렇게 오르는 동안 조정다운 조정은 거의 없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뭐 조정을 위한 아주 좋은 핑계거리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렇죠. 핑계거리로 간주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볼린저 밴드 상단 타고 움직인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격도 자체도 21이격도 자체도 103을 넘어서면서 약간의 과열권 진입한 상태이긴 했었습니다. 금주에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또 높아지면서 추가 상승 권역이 한 2040포인트대 정도까지도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이번 주에 악재 없이 추가 상승이 있었어도 이 지수대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과열 논란은 발생을 했을 것이다. 그런 지수대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주도주 성격의 종목들 오늘
오늘 뭐 빠르게 움직이기는 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단기 상승폭이 좀 큰 상태고요. 오늘 반등 과정에서도 상승폭이 컸었던 그 주도주가 먼저 상승으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지난주만큼 강하지는 못한 모습이죠. 결국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반영된 이후에 자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도 추가적으로 강한 탄력적인 상승에는 약간 좀 종목별로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결국 시장이나 종목이나 과열을 좀 시키는 과정으로 들어섰다 이렇게 볼 필요 있어 보이고요. 시장 전체적으로는 악재의 성격이 약간은 좀 가변적이라는 점에서 최소한 오늘이나 내일 정도까지는 심리적인 부담은 남게 되는 상황이고 훈련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한번 결론을 보고 좀 시장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주 내에 2040포인트는 좀 어렵겠습니까? 이번 조정을 어느 정도로 겪고 들어가는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안이 마무리되는 것을 기대하고서 저점 매수에 대한 전략은 좀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급락할 때 매도 가담할 이유는 없겠다 이 말씀은 반드시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반등 시에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위주로 접근을 해야겠는데요. 반등이 실패를 한다 만약에 가정을 하여도요. 중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기대되는 그런 주도주 위주의 매수 전략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2040포인트 말씀을 하셨지만 2040포인트 가더라도 거기서부터는 탄력이 좀 약해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나타났었던 수급상으로 유리한 종목들 숫자는 제한적이고 또 제한적인 종목이 앞으로도 움직일 것이다. 이 관점에서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반등하는 과정에서 어떤 종목이 빠르게 돌아서는가 이것을 오전에 찾아보면은 이미 어느 종목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오전에 답이 나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결국 빠르게 돌아설 수 있는 종목으로 접근하자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어떤 종목인지 몰라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수 기회를 좀 싸게 잡지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악재 발생이 돼서 만약에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지금 빨리 돌아섰었던 그 종목 쪽으로 접근할 필요 있어 보이고요. 이런 동반 하락 이후에 빠르게 돌아선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투자자의 경우는 가지고 있는 주식 팔아서 교체 매매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금주 일정상으로 놓고 보면 악재가 일단 마무리된 다음에는 경제지표 호전 중반 이후에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 경기 선행지수 좀 좋게 나왔죠. 금주에 발표되는 지표들도 이제 좀 긍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초에 경제 발표 지표 발표도 없고 이런 악재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반 이후에 경제 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고서 이번에 나타나는 악재에서 종목 교체나 저점 매수로 시장에 접근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답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오늘 오전장에서 회복력을 보여줬던 그런 종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 보니까 뉴스에요. 사격 훈련이 임박했다라고 하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잠깐 출렁인다면 그런 종목들 들어가 볼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네, 금융주 쪽이 가장 빠르게 반등을 나타냈죠. 금융업종 중에서 증권주가 또 그중에서도 빨랐고요. 증권주 쪽으로 만약에 시장이 하락세로 들어선다라고 한다면 증권주 접근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오늘 같은 날 오히려 2000선을 하회했는 것 치고는 증권주가 오히려 더 가는 것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여지네요.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면 여러분들 종목 전문가께서 봐주는 스피드 종목 상담 코너에 들어가게 됩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신데 약한 10분 정도 흐르고 나면 코너에 들어가게 되니까 여러분들 문자 많이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오늘 문제의 날 수급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동양중금증권으로 가서 최일정 팀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에 개인들은 팔겠지만 외국인들이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관건이었는데 외국인들의 바이코리아는 지속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1,300억가량의 지금 코스피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대형주 쪽으로 1,000억 이상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뭐 매수하는 것보다 매도하는 걸 갖다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빠를 것 같은데 일단 매도하는 쪽 같은 경우는 건설업종으로 380억 정도의 순매도 그리고
화학업종이 45억, 보험업종으로 89억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기타 이제 다른 종목들, 업종들은 대부분 순매수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특별하게 좀 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 쪽이 운수장비, 특히 뭐 조선업과 중공업 쪽이 될 것 같고요. 전기전자 쪽은 삼성전자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전기가스라든가 이제 금융업종 중에서는 은행 쪽, 그리고 이제 서비스업, 지주회사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쪽으로 순매수가 좀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관 쪽 역시 뭐 투신권에서 1200억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기관의 합계는 지금 현재 1100억의 지금 기관의 순매수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의 그 지금 기금 공제 쪽에서 지금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한 1500억 가량의 지금 순매도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굉장히 좀 특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순매수하는 업종 기관 쪽에서는 이제 금융업종 1400억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증권 쪽에서 400억 그리고 보험 쪽에서 200억 순매수를 하면서 상당히 조금 큰 규모로 매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운수장비 쪽에서는 이제 350억의 기관들 순매수가 지금 잡혀 있고 기계 쪽도 지금 160억의 순매수가 지금 잡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그 연평도의 포사격 훈련 뭐 재개로 인해서 지금 지연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할 것이다라는 그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그 매도 이런 부분을 좀 상당히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기존에 이제 학습 효과가 계속해서 장중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도 지금 나오고 있죠. 29포인트 장중 저점을 찍은 이후에 이제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장중 이제 최저치가 이제 그 최 고치가 뭐 한 마이너스 한 3포인트, 4포인트 정도 되는 데까지 상승을 했다가 재차 지금 12포인트 떨어지고 있는 그런 이제 변동성의 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흐름 자체는 그 정치적인 이슈로 이제 치부가 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리스크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정치권이라든가 이제 그 국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좀 둔감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에 우리나라의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중 등급에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이제 적극적인 이탈은 크게 생각은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좀 어느 정도 지금 현재의 수급 구조는 개인들이 조금 이제 불안해하는 그런 이제 심리가 좀 적용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외국인들 이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대체적으로 이제 외국인들 삼성중공업 신한지주 그리고 삼성전자 한국전력과 NHN LG전자 등을 강하게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우리금융과 현대건설, 삼성증권, 신한지주, 기아차 등을 순매수가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서도 저희가 잠깐 다루었지만 오늘 랠리를 보이고 있는 조선주, 이렇게까지 랠리를 보이고 또 내년에도 조선업황 더 좋아진다라고 하니까 조선주 이렇게 급등해도 어떻게든 좀 잡아보고 싶은데 하는 개인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투자 전략하고요. 앞서서 김영진 부장님께서는 오늘 아침에 많이 떨어졌다가 금세 가장 강한 탄력으로 회복을 했던 것이 증권주니까 증권주를 좀 가장 토픽으로 놓고 봐라라고 했는데 증권주하고 조선주 공통점은 신고가 아니겠습니까? 신고가 내는 종목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에서 판단하는 이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하고는 조금 이 별개로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투자 자문사들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이제 자문형 랩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전전 주부터 해서 이제 그 이 창의 한국 창의 쪽이 이제 그 이제 영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그 종목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그 이 포트폴리오상 구성을 보게 되면은 이 증권주와 금융주 그리고 이 그 조선업종 그리고 중공업 쪽이 이제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빠집니다만은 이렇게 포함돼 있는 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하나의 그 패러다임의 변화. 그러니까 어차피 그 이 지정학 리스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없는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하나의 리스크다라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이제 하락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주어 담자라는 개념에서 한국 장이에서는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결론으로 봤을 때 우리가
우리가 이제 그 지금 현재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삼성증권을 중심으로 한 증권주,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이라든가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이제 중공업주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 전략을 어떻게 펼쳐야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일단 매수를 해야 되는 쪽으로 이렇게 보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쪽으로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사실 우리 최준 팀장님께서도 현대중공 갖고 계신데, 포트폴리오 보기 이전에 지금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방위산업주로 말이죠. 지금 포사격 훈련 임박에 따른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아마 적지 않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테마 쪽에도 들어가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데, 대응법 좀 알려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현재 그 코스닥 시장과 이제 거래소 시장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 0.4%밖에 안 빠졌거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한 3% 넘게 이제 빠졌던 부분이고, 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2.6%까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뭐 이 테마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쟁 관련주로 해서 이제 스페코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상당히 좀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흐름인데, 과연 이제 그러한 쪽이 이제 그 단기적인 매매 형식으로 이제 접근했을 때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제 과거의 이제 학습 효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가 이제 단기적으로 끝났다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포사격 이후에 아무런 그 이 흐름, 그러니까 이제 긴장감이 고조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한꺼번에 들어왔던 물량이 한꺼번에 출회된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불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참 먹을 게 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그러한 이제 테마 쪽으로 접근하는 거는 솔직히 조금 뭐 이 상당히 좀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서 중선주 증권주 분할 매수하라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최일종 팀장님, 현대중공업이 들어가 있는 포트폴리오 누적 수익률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현대중공업은 보유 의견을 내셨는데요. 현재 가격은 44만 5천 원이지만 당초 말씀하셨던 목표가인 45만 원을 이미 장중에 45만 2천 원으로 돌파를 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가 아니라 계속해서 보유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데, 추가 매수 의견 내신 종목들도 꽤 눈에 띄네요. 먼저 현대중공업부터 AS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현대중공업이 이제 45만 2,500원 장중 고점을 터치를 하면서 현재가 44만 5천 원까지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공업주 현대미포조선을 필두로 해서 상당히 좀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그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중형주와 소형주 쪽으로 해서는 순매수가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몇십억 단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 이러면 오늘 연기금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상당히 좀 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한 쪽 같은 경우 는 이제 대부분 금융주 쪽으로 이제 지중이 돼 있다 이러면은 현대중공을 비롯해서 이제 중공업 조선주 같은 경우는 양매수가 걸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강세다 이거죠.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지수 대비로 해서 5일선을 따라가는 양봉이 형성이 돼 있다라는 것은 오늘 고점이 고점이 아닐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제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위쪽으로 하우스가 이제 상승률 수익률 밴드가 어느 정도 확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를 현 시점에서 드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라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은 목표 주가가 나왔지만은 계속해서 보유를 해보자라고 이제 의견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OCI라든가 코리안이 그리고 STX 엔진에 추가 매수 의견 내셨다는 거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일종 팀장님, 오늘 들고 오신 오늘의 관심주는 어떤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대구은행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은 제가 요 원고를 갖다 작성을 할 때가 이제 한 12시 조금 이제 넘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때 가격대하고 상당히 좀 괴리도가 있죠. 지금 현재 오버슈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16,000원 형성이 돼 있는데, 그때 이제 15,600원 정도까지 조금 이제 뭐 매수가를 갖다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상당히 좀 강세입니다. 그래서 15,950원, 6,000원이 지금 어느 정도 상승의 제한적인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종가 부분은 조금 밀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15,300원 하한 밴드부터 해서요, 15,850원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일단 현 가격대에서 한 200원 정도 빼죠.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매수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하에서 일단은 소폭의 뭐 한 4분의 1 정도 수준은 오늘 종가로 편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현재가도 괜찮을 것 같다는 판단이고요. 목표 주가는 일단은 뭐 18,500원 정도 수준 잡아보겠습니다. 일단은 대체적인 내년 밸류에이션 자체가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19,000원까지는 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만은 그 부분까지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18,500원까지 좀 기다리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고요. 기본적인 그 이 베이스가 되는 이제 상승 논리 자체는 뭐냐면은 순이자 마진이 이제 상당히 좀 내년에 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할 수 있는 PBR이 지금 한 1.52배 정도를 지금 내년에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준으로 봤을 때 20%에서 25% 정도의 주가 상승률이 예상이 돼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 이제 점진적으로 주가 부분과 그리고 우리 국내의 콜 금리 그러니까 기준 금리가 상승을 갖다 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니만큼 그런 부분은 이제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신다 이러면은 대구은행을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손절 라인 자체는 좀 짧으면 짧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14,500원 정도 부분이 될 것 같거든요. 14,500원 정도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121선이 이제 무너지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가 개념에서 14,500원 정도 부분이 하향 이탈이 된다 이러면은 손절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매수가 15,300원에서 15,850원 정도 그리고 오늘 현재가나 종가 부분에서 4분의 1 정도 미리 담아보자 뭐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네, 부담스럽지만 오늘 약간 종가에서 밀리면은 그때 한번 잡는 전략 아마 앞서서 현대중공업도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좋은 수익률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은행 오늘 막판까지 한번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양정금증권의 최일종 팀장과 함께 포트폴리오 점검까지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시 30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1시 정도에 진행되려고 했었던 우리 군의 연평도 포격 사격 훈련이 이제 막 시작이 됐다고 하네요. 자, 지금부터 장 마감 30분까지 흐름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외국인 기관 한 1000억 내외씩 사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1160원대 정도 초반에 머물러 있는데요. 이것이 또 어떻게 출렁일지 지금부터가 오히려 관건이라고 해야겠습니다. 마치 2시 반에 장을 여는 듯한 그런 기분입니다.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하겠는데요. 오늘은 메리츠증권의 강보경 대리 HMBS에서 김도영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한테 인사를 드리기 앞서서 제가 문자 고지를 다시 한 번만 좀 드리겠습니다. 뉴스 속보 때문에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데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진행되는 장 상황 보시고 매수하고 싶다 하는 종목에 대한 문의도 괜찮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먼저 강복윤 대리님, 지금부터 이제 장이 정말 아주 드라마틱하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오늘 네. 장 마감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떻게 끝날 것이다 라고 보십니까? 일단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북한의 그 도발이 나올 때마다 이제 장중에 큰 폭의 하락을 보이다가 후반에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코스피가 이제 기존의 2000포인트를 돌파 이후에 상승 흐름을 타고 안착하는 듯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다시 1%가량 좀 장중에 하락하는 모습도 보였었는데요. 오늘 주가 하락에 대한 부분은 이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연평도 그 이제 사격 훈련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그 정부 쪽에서 이제 은행세 도입을 발표를 하면서 그 이제 잠깐 출렁인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은행주에 오히려 이제 불확실성 해소 부분으로 해석이 되면서 좀 더 올라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환율 부분을 본다면 이제 시장이 얼마나 조금 불확실성에 놓여 있는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러한 좀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그리고 연기금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점 그리고 네. 연기금 매수세가 조금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아직까지 좀 긍정적이다. 오히려 그 매수 주체들이 더 이 조정을 계기로 해서 더 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그 시장이 지수가 일시적인 숨고르기 가능성을 보일 수는 있지만 종목별로 조정은 이제 과열 해소 국면에서 매수할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주초에 시장이 조정 흐름을 보인다면 기존에 이제 주도주 흐름을 보였던 IT나 은행 그리고 증권 석유 정제 그리고 턴어라운드 국면의 기계까지 다시 포트폴리오를 담는 그런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외국인과 연기금이 괜히 사겠느냐. 지금까지 우리 학습효과를 알고 있듯이 결국 조정 잠깐 받고 올라올 것이다. 때문에 조정받은 종목은 사야 된다. 이런 의견이셨었는데요. 글쎄요, 지금까지하고 조금 다른 것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장막 마감이 이제 되고 나서 뭐 쐈다든지 이런 뉴스들이 있었지만 오늘은 2시 반에 사격 훈련을 시작했었단 말이죠. 이미 예고된 부분도 있고요. 네. 예. 일단은 먼저 결론을 좀 말씀드리자 하자면 기존 매매를 이미 진행해서 포트에 편입되어 있는 투자자라든가 혹시 신규 진입을 하신 모두에게 다 걱정하지 말라고 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한 물량을 놔도 또다시 투매성으로 해서 심리에 위축돼서 일단은 손절로 나가실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신규 매수자 같은 경우는 눌려있는 업황들에 대해서 이제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일단 연평도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에서 발생됐던 부분이었는데 자꾸 연기가 됐었죠. 오늘 오전장의 수급을 좀 특징해서 살펴본다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에서 현물을 강하게 매수해서 오래간만에 좀 들어오고 있었던 측면입니다. 수목금 대비해서 아침장 시초 출발과 함께 몇백억 규모가 조금 더 강하게 들어왔다는 측면이 포인트로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기관 부분에서 처음에 매도를 일괄했던 부분이 프로그램 매수 전환과 함께 기관에서 공격적으로 또다시 동반해서 들어가고 있다는 포인트 그런 부분을 살펴봤을 때 왜 저들은 그러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측면 그리고 지수가 빠지고 있는 측면에서 공격적으로 아침장부터 매수를 했을까라는 포인트를 잡으셔야 됐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미사일 공격 사격 훈련 부분에 대해서 연기되는 시점 타이밍에 따라서 시초의 급락 이후에 재차 연기된다는 측면에서 다시 재차 반등 이후에 또다시 1시 부분에 발사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때 또다시 시장이 조금 또다시 무너지는 형국에 재차 올라가고 있던 타이밍에서 지금 오후에 지금 사격이 시작되었다 훈련이 시작되었다는 뉴스 소식과 함께 동반 하락하고 있는 측면인데요. 이것이 바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심리가 지금 우리가 라면을 끓인다면 물이 바글바글 끓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지금 심리가 너무나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여기서 자신의 초심을 잃지 마시고 그대로 정확히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냄비에 라면을 좀 잘 끓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자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먼저 7175님의 종목인 NC소프트부터 시작을 해보죠. 21만 8천 원에 80% 정도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 오늘 4%대 급락입니다. 손절과 목표가 모두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4% 급락이지만 정확히 7175님의 매수가에 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낙폭이 과대되는 국면에서 다시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4% 하락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투매 국면에서 조금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모습입니다. NC소프트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제 상담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하락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의 2011년 상용화 연기 그 내용 때문에 이제 좀 시장에 어느 정도 좀 실망 매물이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최근에 기관이 매수세가 다시 이제 좀 지속이 되면서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기관 측 흐름을 보시면 지금 기관에서 꾸준하게 매도를 보이다가 이틀째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간간이 사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오늘 4% 하락하면서 이제 거래량이 좀 실리고 있다는 점, 아직까지 이제 좀 투매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조금 그래도 우려할 만한 부분이지만 어느 정도 바닥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60일 이격이 이제 90이고요. 그 심리가 50으로 어느 정도 그 과열이 좀
그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비중이 이제 80% 정도라고 해서 그 현재 매수가에 좀 와 있는데 이제 비중은 어느 정도 좀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21만 그 이제 7천원, 21만 8천원 부근 이제 매수가하고 어느 정도 열려있냐면 지금 200일선 부근인 20만원 선. 제가 20만원 선 계속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 이탈하지 않는다면 일단 보유 전략 갖고 가시고요. 만약에 이 부분 이탈하게 된다면 비중을 어느 정도 절반 정도는 좀 축소 비중 축소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악재가 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락이 멈추게 된다면 전고점 부분인 한 27만 원 선은 무난하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27만 원까지 목표가 제시를 하셨습니다. 목표가 궁금하다고 하셨었죠. 일단 20만 원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하십시오. 다음으로 3004번님이 보내주신 문자. 네, 종목은 대우건설인데요. 11,100원에 지금 매수가가 설정이 된 것 같습니다. 38% 정도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제 뭐 대한통운 매각하고도 밀자판 관련이 있죠. 앞으로 얼마나 더 갈지 매도 시점에 대해서 물어보셨네요. 네, 일단은 매도 시점 말씀드리면 직전 고점이었던 14,000원까지는 목표가를 설정해서 한번 달리는 말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부산과 대구 지역에 대한 지역 부분에서 시작으로 미분양 사태 부분에 대해서 감소되고 있다는 물량 부분에 대해서 뉴스가 이래서 나오고 있고요. 내년 건설 경기 업황과 그리고 국내 주택 경기 회복세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점쳐주고 있는 뉴스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요. 수급 주체 부분에서 좀 특징적이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금이 연일에서 순매수로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측면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최근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또다시 순매수 기조로 들어오면 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쌍끌이 순매수 중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했는데요. 그 전에 대한통운 매각설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굳이 그렇게 큰 호재 부분이 아니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다른 금호아시아나주들의 단기 급등 가는 측면에서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소외되었던 측면인데요. 3자 유상증자 부분에다 산업은행의 인수 마무리가 됐다는 측면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고점이었던 28,000원의 부분에 대해서 돌파를 시도를 한 다음에 안착을 했던 것처럼 좋았던 흐름이었지만 레포트 부분에 대해서 대우건설 지금 현재 주가 자체가 고평가됐다는 표현이 좀 있었는데요. 하지만 적절하게 지금 눌리고 있는 눌림목 구간이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하는 타이밍에서는 달리는 말에 편승대에서 이탈하지 않는 부분에 5일선을 타면서 매수했던 건 적절하셨다고 보이고요. 비중 부분 정도도 내년을 상반기 고려했을 때 38%의 비중은 적절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이 12,050원에서 11,900원 부분의 이탈 부분이 단기적으로 좀 없어야 되는 측면인데요. 그 부분을 살펴봤을 때 직전 고점이었던 14,250원보다 조금 아래인 14,000원 부근까지 목표가를 설정하시고 내년 1분기까지 조금 바라보시며 건설 경기 회복에 따른 대우건설 자체의 해외 모멘텀과 영업권은 확보되었다는 측면을 살펴봤을 때 안정적이다. 그리고 산업은행의 인수 마무리가 됨으로 해서 경영권 자체도 이제 안정된 마무리 부분에서 자신의 일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매수가 안 깨지면은 들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14,000원까지 내년 1분기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대우건설 봐드렸고 다음으로 8598님께서 사고 싶은 종목 명을 보내셨네요. 크레듀라는 종목 매수해도 좋은지 매수가 좀 잡아주십시오 하셨는데 삼성 SDIS하고 이제 지분 인수 때문에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는 네, 조용해요. 일단 삼성 SDS가 지분을 이제 늘린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건 차트를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네. 이제 급등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때 급등을 하고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개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네. 이제 빠져나오면서 다시 급락했다가 재차 반등하고 그다음에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량이 여기 이제 거래량이 계속 실리면서 그 올랐다가 한번 크게 이제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다시 한번 거래량 실리면서 물량을 크게 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그 이제 상승에 대한 차익실현 물량은 이제 빠져나오고 약간 이제 관망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 이제 인수합병 부분은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미 재료는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매수가를 원한다고 하셨는데 현재는 뭐 매수해도 이제 크게 부담은 없는 국면이다라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얼마 정도에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 여기 열려 있는 자리는 5만 5천 원 선부터 일단 지금 한 6만 2천 원 선까지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분할해서 들어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5만 5천 원 지금 61선까지는 좀 가격이 열려 있는 자리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주가가 하락하면서 급격하게 거래량이 줄어들고 이제 여기서 좀 관망하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분할해서 5만 5천 원까지 열어두고 분할 매수 들어가신다면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수급적으로 지금 본다면 그동안 그 이제 외국인들 예 지금 네, 지금 크레듀라는 종목의 수급을 봐주시는 거죠? 예. 크레듀 지금 수급적으로 외국인들 최근에 좀 꾸준히 들어오면서 이제 기관까지 이제 조금씩 소폭으로 들어오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이제 외국인들도 조금씩 이제 사들이면서 종목을 좀 본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측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5만 5천 원까지 좀 열어두시고 분할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샀는데 왜 빠져요? 하지 마시고요. 크레듀는 5만 5천 5,000원까지도 열어두셨습니다. 5만 5,000원 그리고 현재가 사이 분할 매수 의견 주셨네요. 자 다음으로 6,600이라는 끝번호 쓰시는 분이 보내주신 동국제강 볼게요. 32,800원에 매수하셨고 30% 지금 최근에 계속 신고가 장과 상관없이 신고가인데 32,600원이거든요. 신고가 낸 것이 그러니까 꽤 오래전에 사셨나 봐요.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견디셨던 것만으로 만약에 맞다라면 좀 대단하시다고 먼저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이제 조금 장밋빛으로 내 입가에 미소를 좀 띄지 않을까라고 먼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방송 부분에서 동국제강이 항상 지금 화두가 되고 이슈가 되면서 지금 언급되고 있다는 측면인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동사 같은 경우는 봉영광과 후판 부분에 대해서 철강 제조업체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지금 강한 상승에 대해서는 모멘텀을 가시화되고 있다는 건 무엇이냐? 바로 조선업종 자체의 호황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수주 모멘텀에 대해서 업황 실적 부분이 이제 3분기 바닥을 이후에 4분기부터 점차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라는 측면인데요. 예전에 IT 대형주들이 갔을 때 그 뒤를 따라서 부품주들이 가듯이 지금 조선 기자재주들이 또다시 한번 움직이려고 한다는 측면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종목 투자자별 수급 자체에서도 외국인들이 연일해서 순매수 기조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7일 연속 순매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좀 그려놨는데요. 최근 들어서 29,000원대 부근의 돌파 부분이 조금 무리수가 있었다는 식으로 저항대 부분에 대해서 돌파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강하게 돌파 이후에 등배 구간 형식으로 해서 지지부진했던 지난 작년 부분과 다르게 올해 같은 경우 강한 상승 모멘텀을 좀 실었었는데요. 매수했던 가격보다는 지금 현재 얕은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경신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이 주봉으로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35,000원대 부근에 또다시 매물대가 2차 매물대가 있다라는 부분의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시고요. 목표가는 35,000원의 단기적인 상승 부분이 실려 있다라면 그 부분을 파악하신 뒤에 재차 수익 실현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신고가 내고 있는 동국제강 살펴드렸고요. 좀 전에 8585님께서 문자 보내셨네요. STX 펜오션 12,300원에 30% 한 달째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매수해서 단가를 낮춰도 자꾸만 내려가네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이렇게 펜오션 지금 그 뭐 조선주는 가는데 왜 해운주는 못 가느냐라는 그렇죠. 질문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네. 일단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내년 전망이 뭐 이제 수주가 많이 줄어들면서 조금 안 좋을 거다라는 예측에서 예상보다 수주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올라오는 부분이 있었고요. 해운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턴어라운드 되는 부분은 있지만 아직까지 그 물동량이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그 지표상으로 올라오는 부분이 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턴어라운드 국면에 대한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STX 펜오션 같은 경우는 STX 그룹이 많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이제 전저점을 이탈을 하면서 다시 한번 조금 하락이 좀 더 깊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의문을 가지게 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11,300원 선을 이탈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하락을 더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3% 하락대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번 저점 여기서 계속
기존에 이제 빠지던 부분에서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 네 번 계속 이 자리에서 머무르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직까지 이제 추가로 더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는 자리고, 11,000원대를 하방 경직성을 유지하는지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년 전망이 해운주가 좋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만한 부분은 아니고요. 단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자리에서 이게 기관 외국인 매도세가 어느 정도 멈추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추가로 들어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자리는 11,000원대에 보시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반등을 준다면은 매물대가 12,000원에서 13,000원 사이에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 물량을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시황을 봐드리겠습니다. 포사격 훈련에 들어갔는데 코스피 분봉을 보니까 코스피는 더 오르고 환율은 더 진정되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이제 장 마감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 전략, 그리고 내 종목 이거다. 종목까지 함께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걱정하지 마시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부분에 나 자신마저도 흔들리게 된다면 내 계좌 부분에 파란불밖에는 없겠죠. 그렇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내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앞에서 조선 기자재 부분에 대해서 꿈틀거리는 동국쟁화를 언급하듯이 이제는 IT 대형주들 편중되어서 시장이 가고 있는 대형주만의 지수 끌어올리기밖에 없다라면 이제는 내실을 갖추는 내년을 준비하는 부분에 좀 살펴보기 위해서 IT 부품주를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바로 오늘 같은 경우는 일진 디스플레이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에스맥과 디스텍 시스템, 그리고 일진 디스플레이 새 업종 자체가 터치 패널 쪽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실적 가시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어떤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것이 더 난지라고 판단을 좀 해봤는데요. 적절한 눌림 부분이 있는 부분을 일진 디스플레이를 갖고 왔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는 3분기 부분에 사이퍼 인곳 웨이퍼 부분에서 터치 스크린 쪽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갤럭시 탭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지금 현재 납품업체로 선정되어서 현재 납품을 하고 있다는 부분, 갤럭시 탭 지금 현재 사상 부분에 대해서 200만 대 이생을 쉽게 돌파하고 있다는 부분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9일 연속으로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있다는 부분은 수급도 양호하다는 측면을 살펴보셔야겠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저점 부분에서 강하게 2월달부터 올해 초까지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공정 부분에서 강한 상승 모멘텀을 치렀었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하락 이후에 재차 확대해서 살펴본다는 부분 같이 저점 부분에 대해서 박스권을 대해서 노란 박스 1차를 돌파하고 나서 2차 박스권에서 강한 돌파를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저항대 물려 있던 측면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은 지금 다시 재차 눌려있는 측면에서 도전하고 있다는 정신으로 살펴봤을 때 직전 고점이었던 12,100원 정도 같은 경우에 눌림 저항대 고점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는 13,5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는 눌려있던 부분의 포인트는 괜찮았었고요. 종가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비중 존재도 5% 정도는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선 지지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렇다면 손절가 1,200원으로 의견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갤럭시 탭 터치 패널 납품업체인 일진 디스플레이를 오늘의 종목으로 들고 나오셨습니다. 앞서서 강보경 대리님께서도 뭐 그렇게 크게 흔들릴 것 없다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종목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SK에너지입니다. 시장이 오늘 많이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 종목이라서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SK에너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정제 마진이 계속 꾸준하게 개선이 되면서 실적 호조세를 지속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GS나 SOIL 다 같은 정유 업종인데 SK에너지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부분까지 가미를 해서 신성장 동력 부분까지 지금 더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4,400억 정도인데 더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2011년 이제 1월 1일자로 사업이 분할되는데 정유, 화학 부분의 물적 분할 가능성이 이제 확정된 부분이고요. 따라서 본격적으로 변화가 확인이 되는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업 부문별 사업 집중도 향상과 그리고 앞으로 이제 투자 가속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고점 부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돌파를 할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178,5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점점 증가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긍정적이고요. 현재 오늘 아침에 매수를 좀 권해드렸다면 5일선 부분에서 권해드렸을 텐데 이미 조금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매수가는 17만 3천원 5일선 부분이고요. 그리고
전고점 돌파 이후에 좀 강한 저항선이 20만 원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기존에 이제 많이 이제 하락했을 때에도 하방 경직성을 유지해 주었던 16만 5천 원 선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SK에너지 오늘은 사기 좀 비싸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일단 전고점 부근에서 한 번의 눌림은 있을 거라고 보고 네. 있어서 5일선 부근까지 내려오면 매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 전문가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현재 시각 코스피가 2020포인트입니다. 금요일장 종가가 2026포인트, 북한발 리스크가 있었지만 금요일 종가 대비 6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끝날 것 같네요. 저는 장 마감된 다음에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